이거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의 야경. 이 다리가 아주 멋있죠? 이건 이제 하바롭스크역. 뭐 눈이 늘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치타. 이게 치타. 이제 이광수 선생이 치타에서 6개월을 머물었어요. 근데 1914년이니까 100년도 더 전이잖아요. 이제 오늘 이광수 선생이 어떻게 100년 전에 치타를 가게 됐느냐. 이 치타를 가게 된게 나중에 이제 소설 유종으로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정교회 교회는 그때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왜 이광수가 바이칼을 갔을까? 그것도 22살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 바이칼에 간 경험을 녹여서 소설화한 것이 유종입니다. 바이칼에 간게 1914년이거든요. 유종은 1933년이고 19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근데 이광수는 언제나 그 바이칼과 시베리아를 아주 꿈에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베리아에 대해서 굉장한 매력을 갖고 있고 저 어떤 그리워하고 한 것이 이 6개월 동안 그 시베리아 갔던 그 경험을 그 이광수의 소설 또뭐기저 여러 가지 자기 자서전에 곳곳에 나옵니다. 가령 유종도 있죠. 그의 자서전이라는 것도 있죠. 나의 고백이라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그저 무명시전이라고 이제 독립투사에 대해서 이제 그 만났던 그분에 대해서도 쓴게 있고 또 어린 친구인가 제가 여기 뭐 써놨는데 그 보시면 아실 텐데 하여튼 많은 그 작품들에 그 시베리아에 대한 그 기억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읽고 종합을 쭉 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도 써먹고 저렇게도 써먹고 자서전에도 쓰고 그 비슷한 내용을 소설에도 쓰고 그러니까 그 곳곳에 그걸 담는데 그저 이광수의 그 수레를 들어보면 원래 유종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 다녀갔던 그 시베리아요 바이칼이지만 언젠가 기행문을 한번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기행문을 쓰려다가 아 스토리를 붙여서 소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게 유종입니다. 근데 그때 그 시기적으로 어떤 때냐면 동아일보를 떠나서 그때 편집국장을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오래 했는데 조선일보를 가게 됐어요. 조선일보를 가게 돼서 이제 뭔가 하나 작품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뭘 내놓을까 하다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유종을 조선일보에 쓰게 된 겁니다. 그렇게 193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석 달에 걸쳐서 연재를 했는데 뭐 굉장한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그냥 많은 독자들을 또 끌어들이고 이런 저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광수가 자기 소설 중에서 외국어로 번역될 만한 게 있다면 유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유종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유종의 스토리는 뭐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잠시 정리를 하면은 그 주인공 최석의 친구가 남백파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8살 된 딸과 중국인 아내를 북경에다 두고 죽었는데 그 최석이가 그 측은에서 그제 모녀를 서울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경성이었겠죠. 서울로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이제 계속 살게 하기가 그래서 집을 하나 얻어갖고 가까운데 살게 했는데 이 최석이 교장 선생인데 또뭐 최석이도 무슨 일로 또 감옥을 가게 됩니다. 옛날엔 다뭐 독립운동 이런 거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갔다 왔는데 나와보니까 그 딸이 남정님인데 이제 영화배우 남정님이가 여기서 이름을 따온 거죠. 유종 영화를 만들면서 그때 선발이 돼서 원래 이순장가 뭐이 누군데 이숙장가 그런데
남정님의 이름을 바꿨는데, 남정님이가 제 엄마가 죽으니까 이제 그 최석 교장 선생의 부인이 그 자기 집에다 데려다가 이제 딸들하고 같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처음에 그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애들이 학교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큰딸이 이 남정님이하고 동갑인데, 남정님은 용모도 이쁘고 공부도 1등이야 밤낮. 근데 최석이 딸은 한 20등에 그 인물도 뭐 별로고 말괄량이고, 그러니까 지 엄마가 볼 때 속이 상한 거야. 그래갖고 집에 오래 이렇게 같이 있게 되니까 집 가정 불화가 자꾸 생기는 거야. 그 저 최석의 딸 손님이는 그냥 제가 믿고 자기보다 모든 게 나으니까, 그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기 딸보다 그 어두운 딸이 저 남정님이가 훨씬 똑똑하고 이쁘고 뭐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그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 가정에 불화가 아주 심했는데, 최석 선생은 그 좀 죽은 그 친구의 딸이고 또 부모가 없는 고아가 됐는데, 이 고아 얘기도 사실 이광수가 고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설정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고아이기 때문에 아주 그 좀 딸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보살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못 봐주는 거예요. 딸하고 그 어머니가. 근데 마침 그 학교에서 이제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돼서 저 일본 유학을 교비로 보내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정님이가 이제 교비로다가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집안에 평화가 저 찾아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안 가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남정님이가 갑자기 위독해서 급히 와달라는 그 전보가 도쿄에서 날라오거든요.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얼마나 병이 중한가 하고 이제 부랴부랴 그 도쿄를 최석 교장이 찾아가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폐병인 거예요. 이 저 옛날에 모두 폐병입니다. 우리 이상도 폐병으로 죽었죠. 안톤 체업도 폐병으로 죽었죠. 폐병으로 뭐 걸리기만 하면 지금은 뭐 약 먹으면 다 낫지만, 그때는 폐병 걸리면 다 죽는 상황이었는데, 그 폐병은 이광수 자체가 폐병 환자니까, 20대부터 폐병을 그냥 죽을 때까지 알았기 때문에 폐병에 대해서는 뭐 아주 저 선생, 의사 선생 이상으로 알죠. 그래서 폐병으로 이제 입원해 있는데, 가보니까 폐병이야. 아주 굉장히 중한 상태인데, 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럭저럭 또 잘 넘기고, 이렇게 저 잘 보고서 왔는데, 집에 오니까 분위기가 이상해. 집안 분위기가. 마누라가 그냥 탁 쳐다보는 눈길이 그냥 아주 사납고 뭐 살살 맞아주고 이상하거든. 나중에 보니까 그 남정님이하고 같은 그 기숙사에 있는 한국인 여학생이 남정님이 일기를 훔쳐서 그 최석의 저 부인한테 보낸 거예요. 거기 남정님이 일기에 마치 최석을 아주 사모하는 그런 내용에,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사모하는 정이 생긴 거예요, 남정님이한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슨 질투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최석 부인한테 보내니까 최석 부인이 그걸 보고, 이것 봐라, 이것들이 이게 병이 나서 간 게 아니고 이게 어디 저거 했구나 이래갖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난리를 펴서, 결국은 최석 선생이 교장 선생을 하지 못하고 이제 그만두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부인이 난리를 피웠죠. 그래서 남정님이 일본 가서 한번 만나고, 자기는 이제 죽으러 시베리아로 들어간 거예요. 중국으로. 근데 시베리아 가서 자기 친구 N이라는 친구한테 편지를 쓰죠. 내가 저 여차여차해서 여기 왔는데 나 여기서 이제 죽겠다는 내용으로 썼는데, 그 N이 N한테 보낸 편지 형식의 소설이 유정입니다. 그래갖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쭉 적고 그 후의 일을 적고 했는데, 소설에서는 남정님이 그 서울에 오고 또 N이라는 선생한테 보낸
그 최석의 시베리아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정말 그 따뜻한 딸 같은 종으로 상대한 거지 그게 무슨 뭐 연애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이제 그 말하자면 부인도 알게 되고 딸도 이해를 하게 되고 병을 거짓으로 그냥 칭병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병이 들어서 갔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결국은 그 아버지를 찾아서 남정님과 딸이 떠나고 나중에 앤도 떠나고 했는데 남정님이 결국 찾다 시베리아 숲속에 들어가 있는 최석을 찾아갔을 때는 물론 그 전에 그 딸과 그 앤이라는 친구는 살아서 만났지만 그 계속 폐병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이르쿠츠크에서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병치료를 하던 남정님은 나중에 그냥 그 저 최석을 만나러 갔는데 도착한 하기 직전에 그냥 세상을 떠났다. 저 남정님도 고국에 돌아오지 않고 그냥 거기 남았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 두 사람의 죽음은 두별 무덤이라는 그 비석이라도 세워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이 유종의 스토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1960년에 영화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하고 그 영화를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배우 캐스팅을 한 중에 1500명 중에 남정님이가 선발이 돼서 이제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이광수는 저 일생을 보면 참 기구한 그런 인생인데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의 뭐 4대 천재, 5대 천재의 1등을 이광수로 치는 거예요. 아직도 1등이 이광수, 2등이 저 벽초 홍명희, 3등이 최남선, 네 번째가 정인복, 다섯 번째가 양주동이가 자기라고 그랬대. 자기가 다섯 번째는 된다. 그래서 이광수 그 소설을 보면 참 머리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려서 저거 한 경험을 가지고 수십 년을 울고 먹고 또 그렇게 또 잘 기억하고 있고. 근데 이광수가 1892년생인데 아버지가 35, 어머니가 자기 낳았을 때 23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이광수 모친을 삼취로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른다섯에 16살짜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19살인가 한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몰락 양반 집안인데 뭐 생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래갖고 그냥 어디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집안에 있는 가재 다 팔아먹고 어쩌다 티전판에서 좀 따면은 그냥 그 먹을 거 뭐 좀 입을 거 좀 사들고 들어오고 그래갖고 팔아먹을 거 다 팔아먹고 아무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콜레라가 전국에 고종 황제 때 1902년에 콜레라가 그 아주 번창을 했습니다. 그게 경북 정주에 있는 이광수 집에도 덮쳤어. 그래갖고 아버지가 이광수 10살 때 갑자기 죽죠 콜레라로. 그게 뭐 저 형편없이 살았으니까 그냥 고적대기로 그냥 둘둘 말아서 밭 그 자기 집 귀퉁이에다 묻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오모이가 또 8일 만에 또 죽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었다고 기별을 하라고 해서 동네에 이렇게 돌고 들어왔더니 제 오모이가 그 아버지 시체를 이렇게 넘고 저렇게 넘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도 이상한 짓을 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도 아버지 따라 가야 되겠다. 이게 옛날 우리 속설에 죽은 사람 이렇게 건너하면은 죽는다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나도 이거 지금 먹고 살 것도 없고 내가 죽어야 네가 잘 될 것 같다. 나하고 전목의 그 여동생이 또 하나 있었는데 둘인데 그 중에서 작은 애가 있었는데 나하고 얘가 죽어야 네가 잘 된다. 내가 살아 있으면 네가 어디 밭일이나 하고 논일이나 하고 나 때문에 할 텐데 내가 죽어야 네가 자유롭게 되지 않겠냐 이러고. 그 하는데 그 말대로 8일 만에 또 모친까지 죽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천의 고아가 됐어요. 고아가 됐으니 이제
뭐 동가숙 서가식 다 친척집 다니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막내 그저 전목이 2살인가 3살짜리는 어디 옛날에 2살 3살 민며느리도 있었는지 민며느리로 들여보내고 그래도 한달 만에 죽었어. 아니 1년 만에 죽었고 그 밑에 여동생 5살 차이인가 그런데 걔는 그 할아버지 집에 보내고 이광수는 10살 우리 나이로 11살이 됐는데 여기 뭐 외갓집에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뭐 그렇게 돌봐줍니까? 그래서 이제 담배 장사도 하고 담배라는 게 이제 그 평양 가서 담배 사다가 시골에 좀 이문 부쩍 팔고 뭐 이런 것도 했고 여기서도 자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세상 일인이라는 게 이광수 소설 보면 우연한 만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기 일생을 통해서 이광수는 많은 우연 속에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본 유학 가게 된 것도 다 지금 얘기하겠지만 그 어느 날 할아버지 집에 가려고 막 가다가 꼭 남의 집에 가기 전에 하는 습관이 있어요. 옛날에 이같이를 끌었으니까 이광수가 그 어렸을 때 수경이라고도 부르고 보경이라고도 불렀는데 광수 그러니까 수경이만 왔다 가면 저 이가 그냥 저 생긴다. 수경이가 이 옮기고 왔다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남의 집 가기 전엔 어디 한적한 데서 옷 해벗고 이를 열심히 잡아갖고 아주 일망타진한 다음에 가는 습관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 집에 갈 때도 이제 어느 따뜻한 그 겨울 12월쯤 됐는데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녹아있는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옷을 벗고 이 소탕 작전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너 아무개 아니냐 그러더래. 그 보니까 뭐 그분이 승이달이라는 분인데 동학의 중간 간부 중간 두령 좀 되는 분인데 너뭐 하냐 그래. 저 시간 되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너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 갔다가 이제 그 승이달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좀 달포간 묵게 됐는데 승이달이라는 그 동학 그 중간 수령이 보니까 애가 똑똑하거든.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집은 가난했어도 그 하여튼 한자 이런 거저 글을 배우고 글을 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글재주가 있고 그래서 한달 애를 데리고 있어 보니까 보통이 아니거든. 그래서 자기 위에 또 수령 박찬명 대령이라고 대령이 뭐냐면 그 정주 지역의 동학 그 책임자인데 거기 소개를 해요. 그 박찬명이가 보니까 그 다른 놈도 그저 이게 전령으로 쓰고 심부름꾼 겸 전령인 겸뭐 이렇게 썼는데 그 전에 동학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학난이 난 후에 이제 그 동학이라는 게 우리 민족 종교고 항일 정신을 무장한 말하자면 종교인데 그 나라에서는 탄압을 받았죠. 그러면서 손병희 이제 교주가 일본에 머물고 있었고 그 손병희 교주가 무슨 지령을 탁 보내면 이쪽에서 그걸 전부 베껴서 갖고 밑에 하부에 내려주고 내려주고 했는데 이 조그만 애가 잘 받아쓰고 또 심부름도 잘하고 조그마니까 또 들킬 염려도 없고 의심도 안 받잖아요. 그때 막 잡으러 다녔으니까 동학을. 그 동학 그저 전령 노릇을 한 1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찬명 대령이라는 분 저거에서. 근데 그 이듬해 러일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러일 전쟁. 그 러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일본에 가 있던 저 손병희 교주가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번 전쟁은 반드시 일본이 이길 것이다. 그러면 이기는 일본의 편에 서야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고 우리의 그 목소리를 낼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을 동학은 돕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본을 이길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청일전쟁 때 일본이 중국한테 이기고도 요동반도를 청일전쟁 끝나고 뺏고 팽호도도 뺏고 했는데 그때 러시아가 보니까 요놈들 안 되겠거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이제 부동항을 차지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요동반도를 이 북경 아래인데 뺏기면 일본이 차지하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독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그건 니들 그 동양 평화를 해치는 거니까 도로 뱉어내라, 도로 내놔라 이렇게 종용을 하죠. 이게 삼국 간섭에 의해서 일본이 도로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 볼 때는 아주 국가적인 치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러시아를 이제 그 부숴야 되겠다. 러시아에 이겨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전 국민적인 어떤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는데, 러시아는 그때 뭐 그냥 혁명의 기군이 뭐 전부 고쳐서 있었고, 짜르시가 아주 거의 이제 망해가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밀정이 보니까 이 1904년 이때 아니면 러시아하고, 그때 뭐 저 일본이 러시아에 요동반을 내놓을 때는 러시아가 워낙 강대국으로 생각하고 일본은 조금만 소국으로 생각했는데, 그때만 해도 국력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 일본은 굉장히 국력을 키웠고 러시아는 막 그 국내의 혼란 때문에 이제 시들어가는 그 대국이 됐던 상황인데, 그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1891년에 모스크바와 이쪽 브라디보스토크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막 갔는데, 그게 1905년에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그 이게 못한 링크를 못한 데가 바이칼 호수예요. 바이칼 호수가 딱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그 기차를 연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름에는 열차 페리, 배에다가 열차를 실어서 바이칼 호수를 건너가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저 열차가 레일에 올라와서 가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따 겨울 그 모습도 보여드릴 텐데, 겨울에는 저 썰매, 그러니까 말이 끄는 썰매에다가 전부 짐과 사람을 내려서 바이칼 호수를 건너. 그래서 저쪽 건너편에 역에서 사람과 짐을 하고 갔는데, 일본 밀정이 보니까 이거 병참 문제가 상당히 전쟁이 나면 러시아가 병참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1905년 10월이 그 시베리아 횡단열차 전 구간이 완성되는 그때인데, 그 전에 전쟁을 일으켜서 하면 승산이 있겠다 그래갖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1904년 2월에 전쟁을 일으키죠. 결국은 일본의 예측대로 러시아가 이깁니다. 근데 그때 일본이 이기죠. 러시아가 치고. 근데 손병희 선생은 이미 일본은 그렇게 전쟁 의지가 강하고 러시아는 전쟁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일본이 이길 거라고 해갖고 동학을 전부 일본을 도와주게 하고, 동학의 일부 조직과 또 송병준이가 만든 그 친일 조직이 있어요. 친일 조직을 합쳐서 일진회라는 걸 만드는데, 일진회가 이제 그 돕는 역할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학생들을, 유학 보낼 학생들을 이제 그 선발을 하게 되죠. 근데 이광수가 어려서 또 머리가 좋으니까 뭐 일본어 독본을 또 독파해갖고 일본어도 잘했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14살짜리가. 그래서 9명의 그 유학생, 이광수가 끼어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아가 아니었으면 남의 집 가서 그렇게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박찬명 대령의 비서 및 전령 노릇을 할 일도 없었고, 부모가 있으면 지금 그 어머니 얘기대로 그저 밭이나 갈고 논이나 갈았을 텐데, 고아가 됐기 때문에 흘러다니다가 일본 유학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만남을 잘 잡다가 만난 거거든요. 그 유학을 갔다가 중간에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나가서 1910년까지 거의 5년을 이제 중학과정을 마치고, 1910년 봄에 5월인가 이제 귀국을 하면서 남강 이승훈 선생이 오산에 세운 오산학교 교사로 초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산학교에 일본 유학한 유학생이 선생으로 오니까 뭐 대단했죠. 그래서 이제 선생, 19살에 이제 선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해가 한일합방이 된 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듬해에, 신민의 사건이라는 게 또 일어납니다. 이따 사진 봐드리면서 뭐 그 신민의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우리 독립투사들을 그냥 전부 잡아들이는 이런 신민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배고인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이 신민의 사건에 그 남강 이승훈 선생, 그 오산학교 교주가 연루가 됐다고 해서, 사실은 아닌데 다 조작한 겁니다. 사실
일본이 저 한일 합방을 하고 나서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저 말살하기 위해서 독립운동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나 사람들을 전부 600명을 잡아들인다. 그 중에서 6명을 최종 7년까지 6년, 7년 이렇게 선고를 하는데 이승훈 선생이 6년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 되니까 학교 운영이 형편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 학교 운영을 이제 오산교회, 그 저 기독교계에서 이제 맡게 되는데 기독교계에서 맡고 보니까 일본 유학 갔다 왔다는 그 젊은 교사 이광수가 학생들한테 톨스토이를 가르치거든. 이 톨스토이는 일본의 로열 전쟁 이후도 그렇고 그때부터 굉장한 붐을 일으켰더니 지식인들 사이에서 톨스토이가 또 전 로열 전쟁이 탈 때는 반전론을 펴서 왜 전쟁을 일으켜서 이 저 러시아고 일본이고 젊은 애들을 그렇게 죽게 하느냐. 그때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젊은 애들이. 저 로열 전쟁 때 젊은 저 병사들이. 저 톨스토이가 이렇게 반전론도 하고 그래서 지식인들 사이에 톨스토이의 그 어떤 열풍이 불었는데 그 이광수도 톨스토이의 책을 중학교 때 그 일본 친구한테 얻어서 접하고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참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톨스토이에 대해서는 그 후에 이광수가 20년, 30년 후에 쓴 글을 봐도 톨스토이야말로 예수의 이 세계가 난 가장 큰 인물이라고 거의 저 예수 저 석가 톨스토이 뭐 이렇게 같은 거의 같은 반열에 놓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위대하게 생각을 했고 학생들한테 그런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교회에서 보니까 톨스토이는 1901년에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문을 당했거든. 왜 파문을 당했냐면 그 러시아 정교회는 짜르 체제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러시아 짜르는 또 정교회 정상에 있는 입장이었고. 근데, 러시아가 그때 계속 그 짜르 체제를 전복하고, 공화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혁명 기운이 계속 이렇게 계속되고 있을 때였는데, 톨스토이도 그래서 굉장히 정교회와 짜르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많이 쓰고 해서 짜르와 정교회에서 톨스토이를 아주 미워하던 차에 1899년에 부활을 발표를 했는데 부활을 보시다시피 그 이제 내용은 뭐 신파 같지만 그 사실은 굉장히 계명적이고 교훈적인 내용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카츄샤 이따 카츄샤의 노래도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카츄샤 보면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떠나가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 그 소설 내용이 그 하녀를 건드려갖고 임신을 시키고 떠나버렸는데 카츄샤가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갖고 결국은 그 집에 쫓겨나갖고 매춘부로 이렇게 전락을 했다가 어떤 술 취한 사람한테 죽이고 돈을 훔치려 했던 혐의로다가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네플로도프라는 그 청년이 우연히도 배심원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배심원에 뭐 저 오라 그러면 저도 가고 여기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심원 제도라는 게 가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가 옛날에 건드려서 그냥 자기가 망쳐놨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갖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도와주려고 하고 결혼도 하자고 하고 나중에 시베리아 그 유형도 따라가고 뭐 이러는 이제 스토리 아닙니까? 근데 톨스토이는 그걸 통해서 인간의 양심 또 어떤 기독교의 어떤 교훈 이런 걸 이렇게 심어주려고 했지만은 그게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톨스토이의 그 부활이 또 일본에 들어와서는 뭐 굉장한 붐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연구로 해갖고 일본 열도가 떠들썩했고 그것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카츄샤로 이제 변한 거예요. 카츄샤. 영화도 만들고 했는데 이 부활의 그 내용을 보면요. 정교회를 굉장히 깝니다. 그러니까 정교회 그 사제들이 그 예수의 피와 살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사제들이
신도들의 피와 살을 먹는 거다. 고혈을 저거 하는 것이다. 그래갖고 그 시절에 검열이 굉장히 심했고 제가 이 책에서 썼습니다만은 129개의 장 중에서 20몇 개 빼놓고는 전부 검열에 걸렸다는데 어떻게 그런 대목이 그냥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교에서 야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부활 때문에 부활 2년 나온 2년 후에 파문을 결정합니다. 파문 결정한 이유는 이제 약간 종교 간에도 문제는 있어요. 톨스토이도. 그러니까 이 정통 기독교로 보면은 톨스토이는 그 기독교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삼위일체 이거 안 된다. 인간 예수지 신이 아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거 아니다. 그건 믿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처녀 행태 이거 비과학적이다. 부활 부활도 이거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그 기독교가 중요시하는 그 교리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 부정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저 이유가 되고 해서 파문을 하게 되는데 오산교회에서 이광수가 톨스토이주의자인데 학생들을 저를 잘못 가리키는 거 아니냐, 잘못된 그 반기독교적인 쪽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이광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제 몇 번 불러서 세례 문답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물어보죠. 그런데 이광수가 톨스토이한테 깊이 저 사숙했다 그러나 하여튼 뭐 보진 못했지만 톨스토이 주의자인데 예 그럴 리가 있습니까? 대답 안 하니까 세례 못 받는 거죠. 결국은 그 저 오산 교회로 오산 학교가 넘어간 후에 기독교 그 문제로 이제 갈등을 일으켜갖고 뭐 배척 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계속 있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오산 학교를 떠나서 방랑을 하게 됩니다. 이광수가 오산학교 하기 직전인가 직후에 그 귀국해서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백혜순이라는 촌여자하고 결혼하는데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한 거예요. 갑자기 뭐 죽어가는 아버지 친구가 그 좀 보자고 그러더니 누굴 시켜서 우리 딸 좀 맡아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얼결에 그냥 예스를 한 거예요. 그 결혼을 얼결에 했는데 자기가 제일 후회하는 경솔한 결혼이라고 그러는데 결혼할 때 얼굴 보니까 아마 정념이가 뚝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 이튿날 일본을 가겠다 그러니까 아 여보게 그래도 3일은 밤은 지내고 가야지 어떻게 결혼한 다음날 가냐고 붙들어갖고 하여튼 살게 됐는데 그래서 마누라가 싫으면 애도 싫은지 그 아들을 하나 낳았다가 뭐 1년도 안 돼서 죽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 아들을 한 번도 안아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아주 후회를 많이 하고 허영숙이 나중에 의사 마누라 얻어갖고 저거 할 때 첫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7살에 죽었는데 그때 막 중이 되려고 뭐 금강산에도 막 가고 뭐 이렇게 소동을 벌였는데 그때 그냥 가슴 저미게 이렇게 아픈 걸 보고 내가 첫 번 아들을 낳았을 때 안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쌀쌀맞게 대했는데 그 자식이 잃는 슬픔이 얼마나 아픈가를 알게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또 한 번에 이런 걸 뭐 주시는 거구나. 자기 업으로 생각을 하고 뭐 후회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백혜순이하고 아주 헤어지려고 마누라하고 불러서 나 이제부터 정처 없는 방랑의 길을 떠나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그냥 자유스럽게 사시오. 이렇게 이제 마음에 딱 결심을 하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 얘기하면 난리법석을 필 줄 알고 원래 조용한 여자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냥 정처 없이 떠나고 안 돌아올지 모르니까 딴 데 가서 다른 남자 만나서 살라고 그러니까 난리를 필 줄 알고 이제 얘기를 꺼냈더니 그 백혜순 그 첫 부인이 침착한 어조로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로 알았다고 친정집에 가 있을 테니까 그 몸성이 댕기시고 이름 널리 날리시오.
해서 그냥 하여튼 잘 이렇게 통보를 하고 이제 오산학교를 떠나서 압록강 너머에 단동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숨을 좀 고르기 위해서 여기는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김부자가 부른 가주차가 있네요. 근데 러시아 민요 군가로 또 아주 신나는 가주차가 있는데 이것도 이 가주차하고는 달라요. 김부자의 가주차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 이게 이제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떠나가신 뭐 이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오리지널 가주샤. 이 부활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신나는 가주샤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러시아 노래가 아주 신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들은 것 같은 그런 멜로디가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카투샤 할 때는 카투샤라고 안 하고 옥녀라고 그랬어요. 그저 시골에 이제 하녀였는데 서울에서 부잣집 하녀였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대학생 영일이가 건드려갖고 임신만 시키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법정에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대만 바꿔서 이렇게 한 그 카투샤가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아주 히트를 쳤었죠. 방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광수의 방랑도입니다. 이 이광수의 인생에 우연히 이제 찾아드는데 정주거든요. 정주 자기 고향인데 거기서 이제 떠날 때 아무 준비 없이 떠나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옛날에는 만주벌판으로 또 시베리아로 떠나는 게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한일 합방 후에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하고 고국을 떠나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저 방랑이 하나의 그 유행처럼 돼 있을 때고 무슨 뭐 보따리에 뭐 돈 싸갖고 다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겠지. 옛날에는 그렇게 또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푼도 없이 겨우 그저 지금은 단동이라고 그러는데 안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동까지 이렇게 갔는데 이제 안동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몇 걸음 가면은 이제 돈 다 떨어질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구걸을 해서 걸식을 하면서 동남아 유럽까지 해가 세길 줄 하겠다. 이런 아주 커다란 목표하에 이제 무슨 몇 장인지 어렸으니까 이제 가능했겠죠. 갔는데 그 단동에 여관에서 자고 아침에 딱 나왔는데 아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 위당 정인보야. 그 나이는 조금 있는데 그 과거에 한번 만난 적도 있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서로 그 문사고 위당은 원래 집안이 재상을 대대로 한 집안이라 아주 좋은 집안이거든요.
이강수는 개뿔도 없지만 그래도 저 일본 유학생이고 뭐 이래서 당시에서 그 똑똑한 거로 또 소문이 났던 차지고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위장이 자기는 상해 거기 가면은 뭐 조소왕이도 있고 아까 얘기했죠 저 인꺽정 쓴그저 홍명희 문일평이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있다가 이제 서울 들어와서 돈을 좀 장만해서 다시 가려고 이렇게 가는 길이라고 그때 이제 상해에서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압록강까지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 어디 가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이제 그 세계 방랑의 길에 나섰다고 돈이 있냐 그랬는데 돈한 푼도 없다고 그 날은 추워지는데 무슨 방랑을 하냐 내가 돈을 줄 테니 친구들이는 상해를 가라 이렇게 해서 그 중국 돈 20원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배 타고 뭐 청나라 옷을 추우니까 저 하나 사 입고 나니까 뭐 돈이 거의 떨어진 모양이에요. 근데 참 이광수는 사람도 잘 만나. 배에서 또 아는 사람 많아. 배가 가다가 성해로 가지를 못하고 그 천진 뭐 대련 이런 데서 이제 정하는데 한 구에서 한 일주일을 갑자기 머물게 되는데 돈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데 아는 사람 많아서 그 친구가 다 먹여주고 이렇게 재워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인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상해를 갔더니 이제 홍명희, 뭐 문일평, 조소황 뭐 이런 사람 친구들이 있는데 홍명희는 조금 위에요. 근데 아주 뭐저 일본 유학 시절부터 친구로 잘 지냈는데 그 갔더니 뭐 다들 치질이 이제 어렵게 지냈는데 겨우 침대도 홍명희하고 같은 침대를 그냥 궁둥이만 붙이고 자고 뭐 이렇게 지냈대요. 근데 그러다가 예의관 신규식 선생을 만나게 되는데 이광수가 그 중학 시절에도 뭐 글도 쓰고 이랬으니까 글을 잘 쓴다는 얘기를 듣고 저 샌프란시스코에 신한민보라고 교포신문에서 주필을 구하는데 거길 안 가겠냐고 이렇게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뭐 이광수는 방랑의 길을 나선 몸인데 그잘 됐죠? 그래서 가겠다고 이제 수락을 합니다. 근데 거기다 또 그냥 배 타고 일본서 쭉 가면은 재미가 없을 텐데 그 저기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저 치이타 가서 그 여비를 여기서 좀줄 테니까 저더 받아 갖고 가라고. 근데 이광수는 톨스토이주의자로서 러시아를 좋게 생각한대요. 러시아를 원래부터 좋게 생각했던 건 아니라고 그래요. 저 어려서 노일전쟁 직전에 우리나라는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데 청일전쟁도 우리나라가 전쟁터였잖아요. 노일전쟁 때도 처음에는 저 평양 그 근처에서 러시아군하고 일본군하고 했는데 러시아군이 들어와서 그냥 뭐 소돼지 다 잡아먹고 처녀들 겁탈하고 그래갖고 여자들은 전부 남복을 하고 다니고 여자들 겁탈해서 막 쓰러져 널브러진 게 보이고 그래서 그냥 어린 마음에 러시아 놈들은 좀 짐승 같은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본은 아주 군기가 정렬해갖고 아주 그런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노일전쟁 때 사람들이 전부 일본 편을 들어요. 그 러시아에 대해서 인상은 나쁜데 톨스토이에 대해서는 아주 또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톨스토이 나라이기도 하고 어차피 글로 둘러가라니까 수락을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인보를 만난 것도 이광수 인생에 굉장히 귀중한 또 만남의 하나예요. 그 이렇게 대련, 칭다오에서 상해에 가서 한 달여 지내다가 그 이듬해 1914년 1월 5일 날 러시아 배를 타고 나가사키를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갑니다. 근데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일주일 머무는데 그때는 뭐 낯선 사람이 오면 밀정이라고 그래갖고 그냥 죽여갖고 그냥 얼음구덩이 그저 블라디보스토크 저도 가봤습니다만 가보면 그저 바닷가 전부 얼어있거든요. 겨울에는 그럼 바다에 그냥 구멍 뚫어갖고 그냥 밀정들 그냥 밀정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소개장이 없다거나 자기를 증명할 게 없으면 그때는 하도 그 밀정이 많을 때니까 영화 뭐 작년인가 밀정도 보셨지만은 다 같은 조선 사람인데 누가 밀정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 잘못 걸렸다면 그냥 죽는 거니까. 그저 안중근 의사가 1909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얼빈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안중근 의사하시고 5년 후에 이제 그 이광수가 블라디보스토크에 간 거예요. 홍범도 장군도 만나고 했는데 오민섭이가 안중근 의사 의형제인데 결국은 나중에 그 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민섭이 때문에 수많은 우리 독립투사들이 잡혀서 죽고 형무소, 서울 서대문 형무소까지 잡혀와서 죽고 이런 일을 당하죠. 지금은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로 이렇게 열차가 가지만은 그때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주를 지나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갔습니다. 이 처음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다가 무링의 우리 저 독립투사인 추정 이갑 선생 집에서 한 달간 머물렀는데 이갑 선생은 우리나라 그 군대 해산 될 때 하여튼 일본하고 싸우다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해외 나와서 병을 얻어갖고 무링에서 요양 중이었는데 전신 마비가 돼서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편지도 대필도 해주고 이렇게 했고 요 무링에 안중근 의사 그 가족들이 와서 살았습니다. 이광수가 무링역에 도착하니까 안중근 동생 안정근 그이 나와 있더래요. 그 가족들하고 그래서 그 안정근 댁에 한 달간 머물면서 추정 이갑 선생을 돌봤는데 상해에서 떠날 때는 이갑 선생한테도 좀 돈 받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을 가라고 그랬는데 이갑 선생도 보니까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갑 선생이 저기 치타 가면 또 돈 줄 줄 모르니까 거기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치타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치타까지 갔는데 여기서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게 옛날 저 시베리아 횡단 열차예요. 최초에. 이게 지금은 이렇게 다닙니다. 앞으로 가실 분들도 이 코스로 이게 러시아 코스고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명성황후가 또 시해되는 이게 참 역사에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명성황후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저 요동반도를 일본이 저거 했다고 뺏어 저 도로 뱉어냈잖아요. 중국에 러시아하고 독일 프랑스 삼국 간섭으로. 그러니까 러시아가 너희 도와줬으니까 우리한테도 뭐 좀 줘. 이렇게 된 거예요. 청나라에. 그러면서 이 철도 부설권을 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 철도 부설권은 단순히 부설하는 지금처럼 공사비가 아니라 그 일대가 다 영토가 되는 겁니다. 영토. 이 노선 주변이 다 러시아의 영토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굉장히 동토 지역이고 툰드라 지역이라서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는 700km나 가깝고 또 뭐 짧고 그러니까 철도 부설권을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청나라한테 그걸 얻어냈죠. 근데 민황후하고 고종이 보니까 아 일본 별거 아니거든. 러시아한테 쫄쫄매거든. 있는 거 다 뱉어내고 그래서 러시아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결국은 또 뭐 베베르 공사라든지 러시아 쪽에 이제 우리 고종과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거기 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명성황후거든. 일본이 볼 때 이 여자를 제거해야 이게 앞으로 문제가 없겠다 해갖고 어느 날 그 1895년 8월에 명성황후를 저 뭐야 경복궁으로 가서 그렇게 잔인하게 시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러시아에 어떤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 일본이 그런 아주 극단적인 짓을 했고 그 저 고종 황제는 겁이 나니까 그 이듬해 마관 파천이라고 그래갖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삼국 간섭에 의해서 요동군도 내놓고 일본이 이를 갈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제일 복수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희생자가 된 것이 명성황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삼국 간섭 이후에 러시아가 부설권을 따내서 이렇게 했고 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 이토 히로부미 죽이러 갈 때도 블라디보스토크에 출발해서 이 노선으로 가서 하얼빈에서 거사를 했고
이준열사도 이 노선으로 저기 갔습니다. 거기 이제 헤이그. 그리고 이광수가 1914년에 이 길을 따라서 무링에서 한 달 있다가 하얼빈을 거쳐서 치치아올 뭐 만주리 해서 치타이를 가게 됐습니다. 그게 1914년 2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나 저제나 거기 이제 오산 이강 선생이 그 머물고 계셨는데 독립투사인데 그 안창호 선생이 이제 그 러시아 극동 지역 책임자로다 그분을 임명을 해서 거기서 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강 선생이 이쪽에 그 블라디보스톡에 대동 공보하고 무슨 친문사를 그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안중근 의사가 대동 공보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가 온다는 정보를 듣고선 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거사를 후에 시베리아를 피신한 것 같아. 저 이강 선생이. 그래서 이쪽에 가서 이강 선생 집에서 이제 종교보. 거기는 한국 사람이 저 조선 사람이 거기 뭐 지금같이 비자 뭐 요건이 있는 게 아니니까 러시아 종교인만 되면 그게 거의 뭐 주민등록증처럼 옛날에 통용이 됐답니다. 그래서 종교보를 회보를 내고 사실은 독립운동하는 방편이었지만은 그거를 편집을 도와주면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는데 하여튼 돈을 기다리다가 돈이 올 가망성이 없어지고 그러던 차에 제가 그쪽에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그 경로나 경과는 이제 책에 한번 보시고요. 그러다가 7월 말에 제1차 세계대전이 빵 터집니다. 근데 원래 방랑을 하기로 했던 이광수이기 때문에 미국 못 가게 된 대신 시베리아나 한번 방랑을 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쟁이 빵 터져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됐거든요. 비상령이 내렸는데 어딜 다녀? 간첩으로 오해받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6개월 만에 2014년 8월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국을 하고 오산의 학교에도 또 잠깐 있다가 그 이듬해 동아일보 설립자인가 되는 김성수 선생의 후원을 받아서 최남선이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일본에 와세대 대학 철학과를 가게 되고 또 와세대 대학 철학과 있으면서 무정을 매일 신보에 내서 문명을 이제 떨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또 운명의 여인인 허영숙을 만납니다. 허영숙은 파스타라인데 17살에 일본에 여자 의전에 이제 유학을 해서 아주 탕찬 사람이에요. 성격이 전혀 달라요. 이광수는 좀 유한 편이고 이 허영숙은 좀 아주 탕차고 단단한 이런 부잣집 딸인데 그 허영숙이하고 만날 때 나혜석이도 이제 이광수가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나혜석이하고도 뭐 조금 오갔는데 나혜석이 오빠가 이광수하고 너 사귀지 말아라. 이광수 저기 고향에 애도 있고 저 시베리아 갔다 와서 그 다시 또 고향에 가서 부인하고 삽니다. 그래서 애가 하나 생겨요. 그 애가 진근이라고 큰아들이지. 그래서 고향에 마누라도 있고 애도 있는데 그 이광수 사귀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말리고 허영숙이는 이광수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폐기력을 앓기 시작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은 그 폐기력이 무슨 약이 좋으냐고 이제 유학생 모임에서 허영숙이한테 얘기를 하니까 허영숙이가 며칠 있다가 약을 싸들고 이광수를 찾아가죠. 그래갖고 이제 그 두 사람이 나중에 뭐 우여곡절 끝에 뭐 저 백혜순하고는 1918년에 뭐 얼마 2년간 그 생활비 대주는 조건으로다가 이혼하고 결혼하려고 했더니 그 부모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뿐인데 그 찬성하겠어요? 그런 사이에 이광수는 또 28 독립선언 기초도 하고 그 28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서 그 여파로 또 한국에서 3.1운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8 독립선언서를 쓴 것도 유학생 출신인 이광수요. 3.1 독립선언서를 쓴 것도 저 유학생 출신인 최남선이죠. 그래서 28 독립선언서를 쓰고 친구들이 상해로 도망가라 그럽니다. 잡혀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상해로 갔다가 거기서 한 3년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동아일보 편집국장도 하고 뭐 조선일보 저 부사장도 하는데 동아일보 편집국장에서 조선일보로 옮겨서 처음 쓴 작품이 유정이에요. 유정을 쓰고 그 이듬해 허영숙이에서 난 아들이 7살인데 그냥 갑자기 죽습니다. 어디 책상 모조리에 이 말을 찧었는데 파상풍으로 해갖고 며칠 만에 죽어요. 그래서 그냥 애통해하고 그때 비로소 내가 옛날에 그 전처 소생이 났을 때 도리 다 대로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던 걸 그냥 뼈저리게 자기가 후회를 하고 그렇게 했어. 그냥 머리 깎고 이제 중이 되려고 금강산에 들어가거든. 그걸 나중에 허영숙 마누라가 이제 듣고선 그냥 아들을 데리고 작은 아들도 있었는데 금강산 가서 계의를 이제 내일 모레면 받아야 되는데 난리를 법석을 피우니까 그 큰 스님이 이거 제일 그 계의를 받는데 제일 마귀는 가족이다. 처자식이다. 그 처자식이 이렇게 하면 계의를 줄 수가 없다. 도로 가라. 그래갖고 나오게 되죠. 근데 나중에 그 저 이광수가 6.25 때 납북돼서 뭐 가고 그냥 생사를 알 수 없고 그냥 그것도 또 1937년에 저 동의회 저 수양 동의회 사건 때 또 6개월 동안 옷골 치르고 그 후에 뭐 창씨 개명하고 같은 뭐 저 그 친일도 하지만은 나중에 그 시절에 동의회 사건 때 홍남파 뭐 회원재명 선생까지 다 들어가서 저거 했고 안창호 선생은 거의 죽어서 나온 거죠. 병보생에서 나오자마자 죽었으니까. 그런 고초를 겪었는데 그때 나중에 그 허영숙이 쓴 걸 보면은 허영숙이 그 남편 대신에 그 저 동아일보 학예부장도 하고 그랬어요. 글도 잘 씁니다. 그리고 허영숙의 그 저 회고를 쓴 걸 보면은 결혼하고 7, 8개월을 그냥 누워 있었다네. 7, 8년을. 그래서 모든 소설 이런 거 자기가 받았었거나 아니면 써서 누워서 연필로 썼다네. 그러니까 그, 저, 톨스토이도 그 마누라가 6번, 7번을 전쟁과 평화니 뭐 안나카레나 전부 정설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허영숙이가 아주 극성맞은 여자로 저 비춰지고 있고 실제 그랬고 유종의 그 여자도 자기 마누라를 많이 이렇게, 하여튼 그것도 많이 투영이 돼 있다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는데 결국 그때 중이 되려고 그럴 때 그냥 내버려둘 걸 그랬다. 중이 됐으면 그 후에 그런 인생의 고초, 납북, 사망 뭐 이런 게 없었을 텐데 괜히 그때 말렸다. 이런 후회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 해방 후에 또 남편 몰래 이혼 수속까지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혼 수속을 하는데 허영숙이가 이제 백붕재 변호사라고 백인재 그 저 병원 백병원 그 저 설립자 그 동생인데 그 상의에서 그냥 정격적으로 이혼 수속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다들 이제 아 그 친일파를 앞으로 이제 그 반민법은 그 후에 생겼지만 친일파를 앞으로 단죄를 할 테니까 재산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혼 수속은 했지만 그냥 계속 같이 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제가 아주 귀중한 자료를 또 최근에 입수를 했는데 1955년에 그 남편 죽고 5, 6년 후에 쓴 글이 남아있더라고요. 허영숙 씨가. 그래서 나는 왜 이혼을 했던가. 보면은 첫째는 자기는 그 장사치에 서울의 장사치 딸로 해서 포목상도 하고 뭐 또 집장사도 하고 고리대금도 했대 아버지가. 그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좀 개념이 있는데 이광철한 사람은 돈 문제도 개념이 없어갖고 있으면 막 주고 막 담보 잡혀주고 뭐 이래서 이거 잘못하면 거들나겠다. 보면은 이러고 살다가는 늦게 아이들 공부도 못 시키고 거지가 되겠다 하는 것이 내가 이혼한
첫째 이유다. 이렇게. 두 번째 이유는 반민법 때문에 잘못하면 이 저 재산 몰수하고 귀양 보낸다. 재산 몰수하면 어떻게 사냐. 이게 저 톨스토이가 나중에 자기 검, 저 재산 전부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소피아가 그냥 죽기 살기로 반대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소피, 저 톨스토이가 잘 생각한 거죠. 나중에 볼셰비키 혁명 났을 때 지주들, 니니 뭐니 전부 재산 전부 몰수했잖아요. 근데 톨스토이는 나중에 죽고 나서 그 막내딸이 전부 뭐 먹을 건 남겨놓고 그 다 저 재산, 톨스토이 재산을 농민들한테 나눠줬죠. 그러니까 그만큼 저 세상을 보는 눈이 있었다고 봐야죠. 이 세 번째, 내가 이혼한 원인의 마지막 이유. 이게 아주 또 재밌습니다. 춘원을 따르는 여성이 많았던 것입니다. 제가 좀 읽어볼까요? 혹은 문학을 배우러 오고, 원고를 가지러 오고, 문학 이야기를 하러 뭐 온다고 오고, 원고 쓰는 법을 가르쳐 달라. 이것도 찾아온다네. 그래서 춘원의 방에는 문학 소녀의 센티멘트라는 그림자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병이 나서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자들이 늘 와 있어서 내가 가도 들어가서 조용히 얘기할 틈이 없었습니다. 끔찍기도 싫었습니다. 알량, 희양, 엠여사, 엘여사, 미망인 N, 기생 출신 K, 뭐 꼽아보면 열 사람은 됩니다. 여기 엠여사가 막 모윤숙이 같아. 모윤숙이가 레네가의 그 시몬이 이광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일엽이 또 좀 들어가네, 김일엽. 그래서 늘 앓고 있었고, 또 춘호는 양심적이기 때문에 나를 속이는 일은 절대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들이 찾아다니는 것이 나는 싫었습니다. 춘호는 나더러 어머니나 형님 같은 마음으로 그 여자들을 애무해 주라 그러지만은 나는 그러한 섭녀 같은 마음을 가질 줄을 모릅니다. 마침내 M여서와 피양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떠들게 되었습니다. 춘원을 두고 시집을 썼느니 20리나 떨어진 춘원의 정향처인 자하문 밖으로 매일같이 방문을 한다는 등 피양은 내가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영근이의 가정교사로 집에 데려다 두었다는 등 여러 가지 소문을 듣는 게 싫었습니다. 좀 띄어서 읽으면 그 계집 아이들과 교제에 피곤해서 병이 나면 그 병과는 내가 하게 되고 나에게는 얼마나 원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 재산 문제도 했지만 이렇게 해놓고 저 그래서 민족을 갈라놓고 가만히 되어가는 모양을 보고자 한 것도 이런 이유의 하나입니다. 이런 게. 갈라놓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꼴을 보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후에 반민법으로 이제 그 재판을 받았는데 기소유예가 돼서 뭐 공도 있다 이래갖고 이제 봐주었습니다. 근데 참 운도 나빠. 6.25 직전에 병이 났어요. 그래갖고 유격 빵빵 터져서 이제 피난 가야 되는데 몸으로 움직일 수가 없네. 그 마지막 살던 집이 여기 효자동 청와대 옆에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아직도 있는가. 음식점 하고 있어요. 연정이라는 갈비찜 집인데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못 갔어요. 그 바람에 결국은 거기 인민군이 들이닥치고 납북이 되죠. 모시 거기서는 이제 좋은 말로 모시러 왔는데 뭐 말이 모시러 온 거죠. 그래갖고 결국 평양 가서 홍명희가 나중에 병원으로 옮겨주고 했는데 결국 뭐 그동안도 마누라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계집애들 때문에 피곤해지면 또 병구하는 자기가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이유뿐이겠어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약해서 이 자료를 보면은 중이염으로 뭐 저 귀도 한쪽이 먹고 병이 몇 가지냐면 폐병 3기, 신장 결핵, 척추 결핵, 늑골 결핵, 또 중이염으로 한쪽 귀 먹고 뭐 이렇게 아주 병객인데 부인이 저 의사기 때문에 살려놨는데 결국 뭐 저 끌려가서 그냥 죽었죠. 그렇게 이광수의 인생은 참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바이칼 호수죠. 이게 저 치타역의 군인이고 이게 제가 치타역에서 기념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지난 2월. 이게 이르크츠크 옛날 역. 지금도 비슷합니다. 1913년인데
이광수가 바로 치타에 주로 머물었지만 이루쿠츠크도 갔던 것 같아요. 저기 보면 전부 이루쿠츠크거든요. 그 저 유종에 보면은. 그래서 아마 여기 갔던 것 같고. 또 이제 이광수 1932년이니까 40살 때인데 여기 이선이라는 분인데 뭐 여기도 작간 모양인데 잘 모르겠고요. 요 옆에 사람이 모윤숙입니다. 요 옆에가 저 소설가 최정희. 여기가 최정희 남편인 파인 김동환. 여기도 아마 재취일 거예요. 둘 다 친일을 했죠. 남편은 저 납북돼서 죽고 최정희는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딸들도 소설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안중근 의사죠.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장면입니다. 아까 그 코스로 해서 간 겁니다. 이분이 갑자기 왜 나오느냐. 이게 다 또 여기도 알게 모르게 직관적으로 이광수 뭐 다 관계에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아, 아시는구나. 아, 대단하시. 이게 저 뮤텔 주교인데 우리나라 그 천주교 주교를 몇십 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매일 일기를 쓴 거야. 그 일기를 썼는데 우리 최석우 신부가 80년대인가? 이분의 수십 년 동안에 한국에서의 일기가 역사적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일기가 프랑스 파리의 외방 선교회 저 지하 저장고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전부 영인 말하자면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십수 년간에 해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화기 또 천주교 저거 뭐 전파된 그런 풍경서부터 한일 합방기 뭐 이런 걸 이렇게 역사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 있는데 그거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1911년 1월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 거예요. 빌렘 신부가 그 안중근 집안이 황해도 청계리에서 살았거든요. 청계동. 청계동에 청계동 저 성당이 있는데 빌렘 신부가 그 안중근 돌아갔었을 때 저기 대련에도 갔다 오고 그런 분인데 갔다 와서 굉장히 혼이 났죠. 왜 갔냐고. 근데 빌렘 신부가 편지를 보냈는데 안중근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 안명근도 천주교인이니까 안명근이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를 하고 있댄다. 이렇게 보고를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프랑스는 일본하고 친했거든. 그래갖고 프랑스는 저 천주교는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래갖고 저 민족 대표 33인에도 천주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뮤텔 주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서. 그래갖고 사실 고해 성사하는 거를 그렇게 무슨 보고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편지를 쓰고 뮤텔 주교가 그걸 가지고 그 저 제가 그 책을 또 입수해서 봤죠. 눈이 오는 날 편지를 두고 그냥 급하게 아가씨 헌병 대장을 찾아가서 밀고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건 아까 말씀드린 신민의 사건, 백오인 사건이 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그냥 600명의 우리 그 독립 인사들이 구속이 되고 그 중에 105사람이 재판을 받고 6사람이 6년인가 7년형을 받고 그 와중에 오산학교가 저 오산교회로 넘어가고 이광수가 쫓겨나다시피 해서 방랑의 길을 떠나고 이렇게 상해니 블라디보스톡 돌아서 치타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좀 일조를 한 거죠. 사실은 전혀 본인은 몰랐겠지만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그 지도 보여드렸죠. 언제 기회 있으시면 바이카로도 한번 보시면 바이카로를 저 한번 봐야 평생의 죄를 씻는다고 러시아 사람들은 그런 데는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고요.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